스테이크는 2017년 말부터 해서 요 메뉴로만 한 거는 17년 말부터 했고요. 지금 같은 경우에 혼자 하다 보니까 다른 메뉴들은 다 빼고 한 단일 메뉴로만. 얼마나 있다 와야 돼요? 음식하는 음식이요? 네? 음식 준비하시는 네. 거예요? 네. 15분 정도? 15분 네, 있다가요? 준비해서 15분 정도 있으면 음식 나올 수 있거든요. 아, 친구랑 지금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네네. 지금 이쪽 사시는 분이 아니신가요? 네, 저는 여기 안 사고 친구 가게에서 먹으려고. 여기 거만 쓰거든요. 그래서 블랙 앵거스라고 미국산 소고 육질이나 이런 것도 좋고요. 들어오는 양은 국내에 수입되는 들어오는 양은 적은데 예, 저희가 다른 고기랑 다 써본 결과 얘는 좀 더 부드럽고 그다음에 육질 자체가 씹는 맛이나 이런 것도 하고 육향도 풍부하고 좋습니다. 예. 이게 부치살에 보면 지금 이제 여기 겉에는 지방, 그다음에 이 가운데 쪽에 이렇게 막이 있거든요. 이제 이런 막들을 제거합니다. 이렇게 보면 이제 겉에 지방이랑 막이랑 되어 있는 부분들을 부치살 원육을 사용하면 이렇게 옆에 붙어있는 살이 있어요. 따로 얘도 다 제거를 해서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쭉 일자, 가운데가 일자로 다 막이 들어있거든요. 가운데 이렇게 쭉 들어있어요. 부치살. 얘를 이제 저희는 다 이런 식으로 하면. 분리를 시켜줍니다. 따로 써는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드실 수 있으니까 간편하게 드시기에 좋죠. 고기 상태에서 바로 조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. 여기서 저희가 올리브 오일이랑 허브, 그 다음에 후추, 소금 이렇게 해서 밑간을 하죠. 이렇게 고기를 골고루 간이 이제 묻을 수 있게 해주고요. 올리브유를 한번 이렇게 다 고기 위쪽에. 지금 이 과정은 고기 주변에 이제 육즙이나 간이 빠져나가지 않게 그 겉을 기름막으로, 올리브막으로 코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간이 더 잘 되게. 이렇게 버무려주고. 이렇게 옮겨 담고 여기 한번 여기 덮어서 냉장고에 넣고 20-30분간 이렇게 간이 더 밸 수 있게 시간을 좀 줍니다. 안쪽에서 써는 이유가 최대한 균일하게 모양이 나오게끔 하려고, 크기나 모양이 나오게끔 하려고 해요. 이렇게 써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다 균일하게. 날리는 그런 조리법이거든요. 네, 여기 있습니다. 영수증 드릴까요? 올려줬어요. 요거 다음 차례. 아, 그래요? 사이즈 업 맞죠? 사이즈업 맞으시죠? 네. 고기는 2개 들어갈 거고요. 사이즈업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